마술사 이은결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마술의 주제는 말이죠. 네. 고정관념을 깨자 2입니다. 네. 장난이고요. 아, 요즘에 춥잖아요. 되게 추운데. 아, 저 콧물이에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아, 진짜로 못할게요. 알았어요. 자, 손에다가 이제 쉐이크를 집어넣는 겁니다. 아, 집어넣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주저리주저리 떠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마사 이은결입니다. 되게 안 들어가네. 자,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거죠. 그러면 놀랍게도 이 안엔 달걀이 될 거예요. 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네, 실크는요 바로 제 안에 들어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마술 역시 오늘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이야! 자, 우선요, 집에 가셔서 계란 한 판을 사십시오. 그 다음에 다 드시고 하나만 남겨주세요. 네.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? 수근수근 제발 그러지 마세요. 상의 좀 하지 마세요. 네. 구멍을 뚫으십시오. 이렇게요. 아, 아직 이해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안에 실크가 있었어요. 네. 그리고 이 안은 텅텅 빈 거죠. 실크는 두 개를 준비하십시오. 이렇게요. 네. 이걸 묶으면 이제 북한 어린이가 되죠. 남두산 여러분. 그 다음에 자, 하나는 실크 하나는 잘 접어서, 뭔지 아시죠? 제 주머니 안에. 그렇죠. 맨 마지막에 꺼내는 거예요. 네. 이해 안 되세요? 되시죠? 그 다음에 실크는 이 안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하는 겁니다.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저리 주저리 떠드시면 돼요. 안녕하세요. 마사 이은결입니다. 자, 집어넣은 다음에 주문을 외우는 거죠. 막! 한 다음에 집어넣고요. 다음에 여기서 실크를 꺼내면 마술은 끝나는 겁니다. 아, 네. 이렇게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고정관념은 안 깨지겠죠? 그렇죠? 그렇겠죠?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고정관념을 깨드릴게요. 구멍이 없어졌습니다. 아, 그래요, 뒤에요. 그래요, 아이고. 눈치도 빨라라, 씨. 하지만 진짜요. 아, 전 진짜 마술사거든요. 네. 아, 진짜 마술사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최소요. 이건 사실 그냥 스티커에 불과했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요, 과감하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확실하게 깨드리면 마술은 끝나는 겁니다. 편한 밤 되세요. 마술사 이은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